가셔야 되는데. 천천히.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번 더 해주시면 우리가 홍삼 차트가.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제가 인생 조금 전에 뻗잖아요. 신곡 하나 하라고. 저 내년에 신곡이 하나 나오는데 제목이 친구. 친구야 보고픈 친구, 보고픈 친구야. 넷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아이 어렵네요 진짜. 친구, 친구야 보고픈 친구야. 보고픈 친구, 보고픈 친구, 보고픈 친구야. 예. 맞아, 그게 좋다고. 보고픈 친구야. 봄이 되면 춘삼월에,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낙엽 지고, 겨울이면 찬바람에 그럭저럭 찰져. 보 요거? 안 돼. 저 방송국 마이크는 되는데 이 마이크는 잘 안 돼. 모양이 조금 안 좋더라도 해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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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좀 안 좋더라도 괜찮아. 네. 아주 흉범은 안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카메라는 다 내려놔야 돼. 이거 찍으면은 나중에 재판 해야 돼. 미리 말씀드립니다. 모양이 좀 안 좋더라도 이해하시오. 나중에 흉보시면 하여튼 알았어. 어, 어떡해. 앉아. 모양이 좀 안 좋다고 그래. 마당에서 노래 한번 부르라고 그래서 내 노래 말고 다른 노래 안 보여. 절로 가라고. 그만 생각하고. 저기 저 현철이 형님 노래 사랑은 답인가 봐 그랬습니다. 그 노래 한번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징그럽게 감사합니다.